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홍석현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와 대전의 그 뜨거운 맞대결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IB 스포츠 강성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홈경기 준비하는 광주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죠. 김경민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4-4-2 포메이션입니다. 이민기와 김진호가 좌우 풀백을, 변준수와 고성권이 센터백 호흡을 구축합니다. 중원에 4명을 배치했습니다. 이희균과 정호연, 박태준과 아산이. 최전방 공격수 2명입니다. 오우성과 문민서입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지난 라운드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많은 선수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새로운 선수가 완전히 들어왔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원정팀 대전입니다. 역시나 이창근 골키퍼입니다. 4-4의 포메이션인데요. 강윤성과 안톤, 김현우와 김문환. 중원에 4명입니다. 최권주와 밥신, 이순민과 윤도영. 최전방에 2명을 배치했습니다. 김준범과 마사입니다. 네, 대전은 뭐 최근 파이널 라운드 들어와서 두 경기 동안 모두 승리했어요. 경기 내용도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를 가져갈 필요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네. 강윤성 선수가 선발 출전하면서 오재석 선수가 뛰었던 자리를 바꿔줬거든요. 자, 파이널 B 무대에서는 승점 3점이 정답입니다. 광주와 대전의 맞대결 전반전 출발합니다. 자, 박스 모서리 근처에서 타이밍 노립니다. 방향 튀고 뒤쪽으로 밥신, 동료 확인, 크로스 넣어줍니다. 자, 헤더, 왼발 슈팅! 자, 일단 김경민 키퍼! 네, 대단한 선방인데요. 엄청난 반사지경 슈퍼세이브를 보여줍니다. 자, 김현우가 제대로 떨어뜨려줬고요. 최건주의 왼발이었는데 네. 이거 김경민의 엄청난 반사입니다. 김준범이 준비합니다. 자, 코너킥 날아갑니다. 헤더! 살짝 벗어납니다. 윤도영이 헤더입니다. 초반에 이 대전이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일단 골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터치를 한 번 더 준비를 해봤던 오우성 선수였는데 자, 이번에 소유권 대전이 가져옵니다. 아, 이거는 네. 미스를 네. 나온 이후에 김준범 선수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제대로 밟혔어요. 네, 이희균 선수에게 그리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아, 이희균 감독이 오늘은 벤치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위에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 자, 올라옵니다. 크로스 넣어주는데요. 헤더. 아, 이거 세컨볼 있습니다. 세컨볼 있어요. 자, 밀고 들어갑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왼발로 붙여줍니다. 아, 이걸 오우성 선수가 슈팅이 아닌 꺾어주는 선택을 했고요. 네. 아, 패스를 끊어내는 광주입니다. 자, 먼 거리에서 강하게 붙여줍니다. 아, 조금 높았어요. 이균이 처리하기에는요. 두 경기에서의 결과들이 다 좋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고요. 자, 그대로 갑니다. 자, 안쪽으로 꺾어주고 박스 안쪽에서 아, 슈팅까지 마침표를 찍지는 못하는 대전입니다.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경기 운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공수환경이 벌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네. 아, 마지막에 최권주 선수의 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도영입니다. 자, 윤도영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지금까지 마침표를 찍는 윤도영입니다. 아, 혼자서 밀고 들어와서 해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가 바로 윤도영입니다. 그렇죠. 자,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는 과정인데 아, 엉켜서 넘어집니다만 김현우가 가져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습 기회죠. 밥신이 왼쪽 측면으로 찔러줍니다. 최건주. 자, 최건주 다시 한번 밥신에게 전달. 밥신 왼발 크로스 슈팅. 아하, 힘이 실리지 않는 마사의 슈팅입니다. 이 오버랩까지 너무 좋았잖아요. 네. 이 스위칭 이후에 꺾어주는 패스 선택, 여기서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끝까지 한번 압박을 걸어봤던 최건주입니다. 변준수. 오, 이거는 좀 위험했어요. 네. 아, 마사의 압박이 네. 한번 통했었는데 마사는 이거는 굴절만 만들어낸 득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광주와 대전의 36라운드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는 0-0으로 종료됐습니다. 광주와 대전의 시즌 36라운드 맞대결 후반전도 출발합니다. 자, 잘 열었어요. 네. 오른쪽 측면 열어줍니다. 기다리고 있는 아산이. 자, 타이밍을 준비합니다. 아산이 오른발 크로스! 그대로 헤더로 걷어내는 김문환입니다. 왼쪽에서 광주의 코너킥 날아갑니다. 자, 헤더 왼발 슈팅! 위쪽으로 뜨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압박해서 가져오는 대전입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넘어지는데요. 반칙 아닙니다. 야, 이 공수연한의 속도가 정말 숨막힙니다. 네. 중원에서의 수저 싸움을 광주보다는 대전이 좀 더 잘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후반 들어서 광주가 그것을 대응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잘 풀었어요. 티키타카를 보여주는 대전입니다.
자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윤도영. 아 한 번 잡고 자. 윤도영. 자 흔들어줍니다. 자 크로스까지. 아 하지만 그 전에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가슴터치 이후에 오른쪽으로 자 밀고 갑니다. 김준범이 오른쪽 측면까지 벌려줍니다. 자 윤도영 박사도 진입. 자 윤도영 다시 밀고 옵니다. 윤도영 왼발 스틱 막힙니다. 자 먼 거리에서 이수민의 태클. 자 그대로 갑니다. 마사 크로스 불쩍까지 발생하면서 그대로 골라인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자 밥신이 벗겨놓고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 측면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자 김현욱 왼발 크로스 깊게 붙여줍니다. 헤더 살짝 엉켰어요. 강윤성과 이수빈. 자 먼 거리에서 때려주는 안톤입니다. 지금은 루즈볼 상황이다 보니까 안톤 선수가 스프린트하면서 그냥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스프린트하는 김준범. 아 태클로 자, 최경록이 기가 막히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네. 공격 기회 허율 쪽인데요. 기회 이찬호 키퍼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오. 자 네, 이거는 이제 허율이 뭐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창훈 선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산이 왼발 오. 직접 갑니다. 아 직접 슈팅을 노려봤던 아산입니다. 아산이가 오늘 시원하게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오, 자 압박인데요. 저 이거는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자 광주의 압박이 통합니다. 자 몰고 올라가는데요. 자 걸려 넘어집니다. 휘슬이 나와요. 아 이 장면 컨트롤 이후에 돌파를 시도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공격수들이 이창국 키퍼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각도를 좀 면밀히 봐줬어요. 아산이 슈팅. 아. 벽에 걸립니다. 머리로 이 아산이 선수의 슈팅을 그대로 받아냈던 구택 선수입니다. 자 광주의 코너킥 깊숙하게 날아갑니다. 머리가 아하 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굴절이 되면서 아 발에 서로 엉키면서 정확한 슈팅이 되지는 못했고요. 이수민 선수의 손에 일단은 손에 맞는 장면은 있었어요. 조심하고 있는 네. 박병진 주심입니다. 네 문제 없다고 합니다. 네. 네. 예. 자 대전의 코너킥 합니다. 자 헤더 뒤쪽으로 다시 연결 이순민 그대로 때립니다. 아 그대로 대전 팬들 관중석으로 날아가는 이순민의 슈팅입니다. 왼쪽 측면에 사승훈 오른발 크로스 붙여줍니다. 아 마지막에 이창 키퍼가 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주와 대전의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